조개탕 지나가네요. 네. 하지만 오늘은 진짜 지나만 가네. 원래라면 먹어야 되는데, 그죠? 농어종에 차별로 없네, 농어종. 그러게요. 다들 어디 갔지? 벌써 집에들 가셨나? 아, 그러실 수도 있겠다, 이 시간이면. 60명이에요. 60명이 옛날에는 경운기 조심. 네. 옛날에 이 고개를 넘으려면은 네. 최소 60명이 있어야 고개를 넘을 수 있다고. 왜? 산적들? 네, 산적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60명이 모여야 산을 넘을 수 있다. 그래서 60명이에요. 와, 대박인데. 네. 제가 지금 네. 물어보려고 이때까지 공방을 참고 있었다는 거 믿겠어요? 아, 진짜요? 어. 아, 이 정도야. 나 다 알고 있지. 이런 거 내가 지나다니는 길 그런 거야 다 알고 있지. 지금 선형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되게 꾸불꾸불했는데 한때는 코너가 60개라서 60명이 아니냐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선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60명 고개 꼭대기 쪽에 가면 터널 조그만 거 하나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를 보통 정상 부근으로 보고 휴게소도 하나 있고 네. 저기 앞에 이제 터널 보이죠? 네. 저기 앞에부터 이제 전남북도 백두대간 60명 백두대간 인증하고 갑니다. 60년 후에서 옛날엔 여기서 많이 쉬었다 갔거든요.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선형이 이쪽은 옛날 선형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어서 300m 앞에 농계생과 표지판 봤죠? 쪽으로 갈 거예요. 장암산 쪽으로. 여기도 1000m 넘는 산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저기 높잖아요, 되게. 저기 산 하나 넘으려고 온 김에 큰 길로 가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함양까지 큰 길로 왔으면 충분하지. 그렇죠. 예. 엔진이랑 가면 골재가 너무 자주 나와. 오늘 새 타이어 신고 제대로 하네요. 그런데 여기는 골재가 그 저번에 그 하천에서처럼 그렇게 막 그게 아니네. 많이 있지도 않고 많이 닫아져 있어서. 그런 건 없네요. 그 합천에 지난번에 새로 깔아놓은 거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많아갖고 저는 빨리 탈출했죠. 그쵸. 시사하게 먼저 탈출을. 날씨 진짜 이게 25도? 이게 어떻게 7월 말이야. 5월에 타는 느낌인데요? 지금 이 정도 보시죠? 산을 다 계곡처럼 떠난 이유가 있어요. 점점점 산 정상이 가까워지는 게 보이네요. 되게 기분 좋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본격 와인딩 시작할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도 코너 장난 아니거든요. 이렇게 쭉 이제 정상 근처까지 편안하게 가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고개로 계속 올라가요. 긴장해야겠네.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많이 이제 다니셔서 뭐 정령치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러니까 못 끊지 바이크를. 오름국의 주차장에서 드론은 못 날리지만 사진 하나 찍고 가야 되나? 네. 이 풍경 산 꼭대기에 또 피암 터널 하나 딱. 아이고, 이제 또 무릉고개 벗어나서 남원까지 가봅시다. 네. 아, 무릉고개 너무 시원하고 좋다 진짜. 이제 또 율님한테 그래야죠. 또 무릉고개 가봤냐고. 60명 넘어서 무릉고개 가봤냐고. 포인트는 그거죠. 60명을 넘었냐. 아, 날씨 미쳤다. 그러니까요 진짜. 요원기는 좀 경사가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래도 뭐 정령 시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큰 애. 와, 진짜 숲이 완전 빽빽하네. 진짜 피톤치드 가득하고 초록초록해서 시야도 좋아지고 시력도 좋아질 것 같고. 자, 이제 남원 표지판이 보인다. 남원 37km. 네. 동가면옥이 37km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여기가 GG 터널입니다. GG 터널. 네. GG. 발음 조심해야 돼요. 이걸 실수할 사람은 햄톨린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햄톨을 생각해서 내가 한 얘기죠. GG 터널.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GG 하면은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GG를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꽤 크다. 그러게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받을 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양이네. 남원이나 이런데 식수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가? 네, 식수원이었으면 아까 저기서부터 계속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아까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한 얘긴데. 생각보다 길이로는 엄청 긴 그거 한데? 그렇죠. 그리고 깊이도 꽤 될 것 같은데 이게 계곡이잖아요. 어, 물 색깔 꽤 깊어 보인다. 여기 또 써있네, 동화댐.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겠네. 네, 동화댐. 먹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아, 넥스님이랑 같이 났어. 나 걱정이 큰데. 재료 소진되었습니다,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겠지? 아닐 거네요. 어, 앞에 차들이 있는 거 보니까. 차 왔네. 다행이다. 뭐라 쓴 건지 읽을 수가 없다. 그러게요. 근데 왜 내비가 여기로 들어오는지 난 그거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어, 그러게. 뭐 우리 한번 구경해보라는 건가? 나만 와서 보고 가야지. 내비, 좀 내비가 나를 좀 AI가 좀 나를 학습했나봐요. 우와, 저런 그 관람차도 있고 이렇네. 어, 그러게요. 야, AI가 좀 똑똑한데 이제 내 스타일을 파악을 했네. 관람차 찍겠으려나? 아우, 내 스타일을 파악했어 AI가. 위험 왔으면 이런 거 보고 가야지. 아, 난 이거 통과되는 길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여기. 나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어, 내비가 그냥 시키는 대로 가고 있는 건데. 어, 나가는 길이 있네. 어, 똑똑하다, 야. 반대쪽에서 올 때보다 기차 마을 잘 보이죠? 네. 아, 대관람차. 진짜 저기 가서 즐겁게 놀고 왔었는데. 와, 기차 하나 지나가지고 진짜 좋겠다. 반대쪽에서 올 때 몰랐죠? 이렇게 철길이랑 계속 같이 가는 거. 네. 근데 보통 철길이 높은 데 있잖아요. 얘는 레벨이 똑같아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이 풍경이 너무 오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상하네. 진짜 지금 한 20분, 20, 30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계속 그 색감 속에서 살리니까 네. 기분이 되게 묘하네. 뭐지? 아까 해는 넘어간 거 봤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 유지되네. 되게 신기하네. 오는 거야, 설마? 기차 한 같은데요? 아니, 하필이 왜 여기서? 왜 반대쪽인 거야?
속도 좀 더 내면 갈 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쪽이야. 하필 지나갔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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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